안녕하세요, 김나옥입니다. 지금 시각은 새벽 4시 반. 눈치챈 분들은 눈치채셨죠? 비디오 빌리지 후드티를 못 빨았습니다. 이 시간에 세탁기 집에서 돌려봐야 마르지도 않을 것 같아서 코인 빨래방 생전 처음 왔어요. 그리고 옷을 봉지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큰 봉지가 없어서 캐리어에다가 옷을 담아왔어요. 사용 방법. 세제를 넣고 세탁물을 넣고 손잡이 잠그고 동전 투입하고 스타트 누르면 시작. 초대형 세탁기가 2,000원밖에 안 하네. 엄청 싸네요. 여기 저는 알뜰한 자취인이기 때문에 세제를 집에서 들고 왔어요. 원래 저기서 사는 건데 저는 알뜰한 자취인이기 때문에 집에서 챙겨왔습니다. 그러면 일단 세제부터 넣어볼게요. 오, 23분. 애가 돌아가고 있어. 23분.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궁극적 목표는 요 건조기 때문에. 중형 세탁기 1,000원. 대형 세탁기 1,500원. 여기도 대형. 제가 쓴 거는 2,000원짜리. 돌아가고 있어. 괜히 초대형으로 했네. 봐봐, 위에 많이 남는데? 20분 뒤에 한번 보죠. 오, 꺼졌다. 이제 건조기, 아, 시끄러. 이제 건조기 돌릴게요. 랄랄라. 섬유유연제를 넣으면 좋다는데 제가 섬유유연제를 안 사가지고 여기서 사겠습니다. 건조할 때 섬유유연제 효과를 낸대, 바운스가. 건조기 섬유유연제. 어, 냄새 좋다. 여기 꺼내서 올리면 끝. 고온을 누르세요. 시작을 누르세요. 오! 건조기는 중간에 멈출 수 있대요. 여기 이제 시간이 딱 멈출대, 문을 열면. 좀 덜 말랐으면 500원 넣고 8분 더 돌리고 그러면 된대요. 그러면 이것도 24분 기다려야 되네. 오! 오. 보송보송 개 잘 말랐어. 빨래가 다 끝났습니다. 다시 캐리어 안에 집어넣고 캐리어 끌고 다시 저의 자취방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. 초대형 세탁기를 쓰긴 했는데 앞으로는 중형이나 대형 써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1,000원, 1,500원에서 2,500원이면 빨래 가능하네.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한번 빨래방에 그 약간 섬유유연제 터지는 그런 냄새와 약간 뭔가 분위기가 있네요. 그러면 여기까지 셀프 빨래방 후기였고요. 뭐 만족스럽네요. 그러면